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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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가 머리를 써서 아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설치한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보호자님들이 항상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뭘까요? 우리 애는 멍청한가 봐요. 이름을 불러도 안 와요. 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한 번만 좀 거꾸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강아지들이 이름을 불렀을 때 오지 않을까요? 왜 오지 않을까요? 이름을 불러서? 에이, 이름 다 알아요. 네. 그냥 오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내 이름 부르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강아지들도 똑같이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이름이 오염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염된 이름. 뭐 영어로는 이제 오염된 신호라고 해서 poisoned cu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불리고 나서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항상 이름이 불리면 나쁜 일이 일어나요.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심부름 아니면 잔소리. 나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더니 칭찬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뇌에서 생기게 되죠. 우리 강아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돼? 아니면 발톱 깎고 귀 파고 항문 낭짜고 목욕하고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얘가 지금 난 편히 쉬고 싶은데 뽀뽀를 한다거나 앉는다거나 어쨌든 이름 부르고 난 뒤에 좋은 일보다 강아지 입장에서 나쁜 일들 별로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도 가지 않죠. 두 번째, 이름 불렀을 때 오라고 교육해 본 적 없잖아요. 이름 불렀을 때 나한테 오라는 교육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쵸? 무슨 기계도 아니고 뭐 코딩 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이름 불렀을 때 오게 하는 게 얘네들의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이랑 똑같이 배우는 거죠. 이름이 불렸을 때 이렇게 하면 뭐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가야 된다 이런 걸 배우는 건데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으면서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또 하나 우리 보호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간식 있을 때만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들이 말을 잘 들을 때가 언제냐면 뽀시락 소리 날 때 그리고 냉장고 문이 열릴 때 아니면 간식 서랍이 열릴 때 앉아 기다려 뭐 이런 거 그때만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쟤는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야비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런 걸? 야같다. 맞아. 보호자님들은 그런 걸 보면서 강아지들이 되게 야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도 다 야같지 안 그래요? 우리도 엄마한테 나 이거 하면 용돈 달라고 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도 보상이 없으면 일을 하나요? 그거 갖고 야같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강아지들이 더 그런 거에는 철저해요. 아주 계산을 잘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항상 손에 간식을 쥐고 뭔가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손에 간식이 없거나 아니면 간식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그게 없을 때 가봤자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한다라는 인식이 생겨 있기 때문에 불러도 오지 않고 그리고 간식이 없을 때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호자의 리더십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시키면 그래도 우리 강아지들이 바로 하고 그리고 보호자랑 소통하면서 뭔가 같이 불안이나 이런 것도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보호자 리더십은 간식 있을 때만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고 그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 제가 모든 보호자와 관련된 문제 행동에서 고차원적인 트레이닝을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수학으로 보면 더하기 빼기 같은 게 바로 칭찬 세팅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칭찬 세팅 교육은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 믿고 한 달만 해보세요. 수학을 잘하려고 해도 더하기 빼기는 알아야죠. 여러분들 왜 더하기 빼기도 안 알려주고 자꾸 애들한테 방정식 풀고 함수 풀고 미적분 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정말 많은 걸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교육이니까 저 믿고 한 달만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아지한테 뭔가를 시키는 건 개인기를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요. 왜냐? 이렇게 간식을 손에 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손에 간식이 있을 때만 개인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채연아 5천 원 줄게
슈퍼 좀 다녀와 라고 하면 나중에 앞에 이 5,000원 줄게가 빠진다면 뭔가 가기 싫은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채연아 슈퍼 좀 다녀와 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잘했어 하면서 용돈으로 5,000원을 준다면 그 다음에 용돈을 준다는 얘기가 없어도 다녀오면 내가 또 칭찬받고 용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항상 칭찬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실생활을 트레이닝처럼 교육처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칭찬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칭찬에는 크게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보호자가 말로 이뻐해주거나 스킨십 해주는 거. 어이 잘했어 하면서 만져주는 거. 두 번째, 놀이가 있겠죠. 놀이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뭔가 잘했을 때 터그나 공놀이를 해주면 이거를 정말 칭찬, 보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간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간식을 사용하냐면 이건 진짜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세 개의 칭찬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간식, 영어로는 이제 트릿이라고 하죠. 이 트릿이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간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간식, 트릿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엄청 작아야 된다. 강아지들은 조삼모사가 통합니다. 큰 거 한 번 주는 것보다 작은 걸 여러 번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강아지들도 훨씬 더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칼로리가 낮아야 된다.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교육의 시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번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육에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칼로리가 많은 걸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생길 수 있겠죠. 칼로리가 낮아서 비만 걱정을 안 하면 더 좋기 때문에 우선 칼로리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딱딱한 간식보다는 촉촉한 게 좋습니다. 연구 결과로도 강아지들은 딱딱한 것보다 조금 더 촉촉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촉촉할수록 더 효과가 좋고요. 네 번째, 기호성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집 안에서는 기호성이 너무 좋은 걸 쓰는 걸 저는 전문가로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 안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보통 산책할 때나 밖에서이기 때문에 기호성이 가장 높은 건 밖에서 사용하고 기호성이 좋지만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트릿을 칭찬 세팅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트릿이 필요해서 저희 상품팀한테 얘기해서 크기가 이렇게 조그만한 바로 트릿을 지금 만들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따로 구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집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간식이 있다면 그걸 아주 조그맣게 잘라서 이 칭찬 세팅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을 할 알맞은 간식을 정해놓으셨으면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집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한 적게 움직여서 항상 칭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실에 두 곳 그리고 각 방에 한 군데씩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 세팅을 할 때 이제 통이 문제인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종이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간식을 넣어두고 집안 곳곳에 거실을 두고 각 방에 하나씩 두는 건데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트릿의 조건 중에 하나가 촉촉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오랫동안 계속 공기에 방치하다 보니까 나중에 딱딱해지고 기호성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도 바쁘고 이러니까 이거 자주 바꿔주기가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잘 안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이런 통이에요. 이건 계속 촉촉함을 유지는 하는데 문제는 옳지 하고 바로 꺼내서 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또 강아지들한테 지금 간식이 준비됐구나 이제부터만 계속 말을 잘 들어야지 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좀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오리온 자일리톨 펌프껌을 저는 사용하는데요. 진짜 아무리 얘기해도 아시겠죠? 이거 전혀 상관없고 이 제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통을 이용해서 이 칭찬 세팅을 하시려면 빨리 편의점에 가셔서 사셔야 됩니다. 이 통이 뭐가 특이하냐면
하나씩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공기를 안 만나서 계속해서 촉촉함을 좀 유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이런 걸 여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 들었다가 올려주면 간식이 요 위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준비를 해놨다가 잘한 행동을 봤을 때 옳지! 라고 칭찬해주고 빨리 가서 하면 이렇게 간식이 올라오면 이걸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강아지들이 보호자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가족들의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 인식을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꾸준히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 칭찬 세팅을 하기 전에 강아지들한테 인식시켜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 단어입니다. 칭찬 단어도 여러 가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가족들끼리도 다 달라요. 어이 잘했어, 어이 우리 이쁘니 이러면서 칭찬 단어가 다 다르면 애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보통 옳지예요. 아주 간결하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옳지. 그래서 이 옳지라는 단어를 먼저 인식시켜주는 교육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3일간 이 교육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교육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칭찬 단어의 로딩이라고 해요. 칭찬 단어 뒤에 항상 보상이 나온다, 이 간식이 나온다라는 걸 인식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옳지를 사용하기로 했으면 옳지! 이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옳지! 라고 얘기를 하고 간식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옳지! 옳지!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옳지를 얘기하고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옳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강아지들은 폰을 봅니다. 꼭 옳지를 얘기하고 반박자 쉬고 손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옳지! 옳지! 빠르면 하루 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은 2-3일에서 좀 많이 걸리면 일주일까지 옳지라는 칭찬 뒤에 이 간식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옳지! 정말 쉽죠? 그냥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옳지! 나중에 저 멀리 있을 때 옳지! 라고 얘기를 하면 강아지들이 탁 쳐다본다.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칭찬 단어를 이해하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생활에서 이 칭찬 세팅을 이용하면 됩니다. 평상시에 심심할 때,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분명히 손에 간식이 없고요, 뽀시락 소리도 내지 않았고요, 간식 서랍을 열지도 않았고 냉장고를 열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한번 그냥 아이들을 불러봅니다. 지금 세상에는 카메라 앵글 밖에서 그냥 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간식을 들고 있지도 않고요, 세상이가 간식을 준비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칭찬은 세팅이 여기에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한번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두세요. 나는 기회를 줬는데 안 한 건 아이들의 잘못이지. 애걸복걸 하시면 이 교육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세상이도 사실 그런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밖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오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 이리 와. 옳지. 조금이라도 오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씩 인식이 변할 거예요. 분명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올랑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왔을 때 제가 옳지 라고 칭찬을 하고 세팅된 데에서 꺼내서 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씩 인식이 바뀌면서 부르면 더 올 거예요. 세상, 세상 이리 와. 다른 것도 한번 시켜볼게요. 원래 잘하던 거. 세상 터치! 옳지! 준비되어 있대서 주고. 이런 것들을 교육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심심할 때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내내 자는 시간 빼고는 아이들에게는 교육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배웠던 개인기를 실생활에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보호자한테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세상! 터치! 앉아! 기다려! 옳지!
옳지 하자고. 네, 맞아요. 원래 세상이는 옳지라는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심심할 때 불러서 잘하는 거 시키시면서 옳지 칭찬해주고 보상해주시면 돼요. 톤에 너무 쥐고 하지 마시고 항상 세팅된 곳에서 언제 할지 모르게. 우리가 강아지들 트레이닝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눈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교육 시간과 실제 상황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게 너무 티나게 교육을 하고 있었고 이걸 칭찬 세팅을 통해서 언제가 교육 시간이고 실생활에 적용인지 모르게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속 해볼게요. 세상! 터치! 돌아! 세상 돌아! 옳지! 분명히 아이들이 이러면 또 더 달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주는 시간 아니고 난 이 한 번으로 끝났어 하면 그냥 끝! 해버리세요. 더 해줘야 되나? 몇 번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가 뭔가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주도적으로 보호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났더니 우리 아이가 왕왕왕왕 하면서 짖으러 갔다. 근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이리 와, 앉아, 기다려. 그리고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10초 정도 잘 기다렸다? 그러면 그때 옳지 하고 바로 옆에서 주면 되는데 만약에 짖었어요. 그때서야 간식을 막 준비하러 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짖었더니 이제야 준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팅이 되어 있을 때 보호자의 말을 잘 들으면 차분해지면 언제든지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칭찬 세팅은 뭘 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머리를 써서 아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항상 내 말 잘 들어. 그동안 손에 쥐고 하는 거는 강아지들한테 놀아놨다면 이젠 그거를 바꾸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조금 실수를 하고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캡숑이한테 칭찬 단어 로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칭찬 단어 이해하기. 캡숑! 캡숑! 봐봐, 이제 좀 이따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캡숑! 캡숑! 캡숑아! 보호자분이 불러도 오지 않는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죠. 뭐 지금 냄새가 더 나긴 할 텐데 캡숑! 전혀 집중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름이 불려서 갔을 때 뭐 별게 없는 거예요. 이제 칭찬 단어를 인식시켜 볼게요. 안 먹네. 지금 긴장했네 캡숑이. 이 아저씨가 주는 건 먹기 싫어? 뭐 내가 독 탔을 것 같아? 옳지! 칭찬 단어 인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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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옳지! 캡숑이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금까지 교육을 안 받아봐서 보호자한테 집중을 안 해요. 내 손만 봐, 봐봐. 맨날 이 안에다가 간식 쥐고 시키니까 이 손만 보는 거예요. 보호자한테 집중이 아니라 이 손이 언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하는 친구들. 캡숑! 옳지! 봐봐, 손 냄새 맡고 계속 손에만 집중하죠? 이게 손에 간식 있을 때만 교육시킨 아이들의 특징. 옳지! 만약에 이런 칭찬 세팅 교육을 하면 애들이 손이 아니라 어딜 보게 되냐면 눈을 봐요, 보호자 눈을.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떤 신호가 나올지. 옳지! 옳지! 오케이, 이제 조금씩 옳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옳지! 그쵸? 고개 확확 돌아가는 거 보이죠? 옳지! 옳지! 방금 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캡숑이가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해. 나 지금 칭찬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까먹게 한번 더 볼게요. 지금은 교육 시간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할 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아저씨한테 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한번 해볼게요. 없어? 보여줄게. 나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인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원래 잘하던 거 시키시면 돼요. 지금 좀 딴짓하고 있으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캡숑! 캡숑! 이리 와! 캡숑이 앉아. 옳지. 또 한번 딴 데 갔을 때 해볼게요. 일부러. 원래 일상생활에서 하셔야 돼요. 캡숑 이리 와. 옳지. 캡숑 앉아. 한번 얘기했는데 안 하면 그냥 무시. 계속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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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앉아를 10번 얘기해서 그 중에 한 번 들어도 칭찬을 하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소중한 신호가 아니라 대충 내가 한번 듣고 싶을 때 들어도 되는 소리, 그런 신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계속 애걸복걸 하지 마시고 그냥 난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안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셔야 돼요. 캡숑 앉아. 옳지. 이렇게만 계속 반복을 해주셔도 제가 약속한 한 달 안에 분명히 아이들이 보호자 말을 엄청나게 잘 듣고요. 이렇게 올라간 리더십을 문제 행동에 점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반려견과 모든 보호자분들이 꼭 해야 되는 리더십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 칭찬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얘기 믿으시고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칭찬 세팅을 위한 용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또 놀러오세요. 안녕!